민주당은 정부 대책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에게 별도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자,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씩을 주자고 오늘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할까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기업들에게 횡재세도 걷자고 하고요. 김유빈 기자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지금 요 닥친 고물가 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득 상위 20%만 빼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적게는 1인당 10만 원씩, 많게는 25만 원씩 주자는 건데,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와 별도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LNG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만 7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듭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을 더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동성 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추가적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군침을 삼키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